닥터파이어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파이어입니다. 자, 여러분, 지난번에 대포카트를 만들 때 바로 이 고구마를 썼었죠. 자, 이 고구마가 참 다듬기도 쉽고 괜찮은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해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. 궁극적으로는 이 해골의 풍선, 벌룬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이고, 그랬죠요. 자, 그래서 자 이제 이 해골을 먼저 오늘 만들어 줄 건데 뭐 엄청 힘들겠지만 자, 해골 병사 만들기 기대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고구마를 다듬어 줬는데 제가 또 머리랑 똑같이 생겨서 이 마늘을 가져갔어요. 이 마늘이 해골 병사의 머리가 될 겁니다. 이게 지금 해골 병사가 너무 커져버리면 나중에 그 해골 풍선, 벌룬도 굉장히 커져야 되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한 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마늘이 다듬어질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해보죠. 어때요? 자, 마늘로 해골 머리를 다 만들어줬습니다. 똑같죠? 이게 마늘입니다 이제. 자, 이 해골 병사가 대두기 때문에 거의 머리 크기랑 몸 크기랑 비슷해요. 팔이랑 다리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고구마가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침핀을 박아주고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다리인데 다리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해골 병사가 세겠죠? 이렇게 마늘과 고구마를 통해서 지금 해골 병사의 몸을 다 만들어줬고 페인트 마카로 하얗게 칠해줘서 좀 더 해골의 색깔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골 병사 죽었을 때 무슨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만 해주면 해골 병사가 완성이 됩니다. 일단은 침핀을 좀 활용해서 팔이랑 다리를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짠! 해골 병사를 다 만들어줬습니다. 와, 띵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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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성번 하자. 이게 해골 병사잖아 사실. 미니 패카 칼이랑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?
미니 백화칼 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, 그죠? 근데 어쨌든 이거 왜 안 만들어주냐면 얘는 사실 해골 풍선, 벌룬을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벌룬의 이 해골을 보면 팔이 좀 길어요. 이 폭탄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, 그죠? 폭탄 이렇게 들고 있잖아. 그것을 위해서 해골병사 만들기까지 소개해드렸고, 제가 지금 이벤트 채점하느라 또 바빠가지고 이벤트 채점만 하고 있을 순 없어서 해골병사를 만들었는데 이벤트 결과 발표도 다음 주에 할 생각이고, 얼른 풍선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되는 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해골병사 만들긴 여기까지고요. 마지막으로 해골병사랑 인사하시죠. 자,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닥터파이어였습니다. 안녕. 닥터파이어.